어? 잠깐만요. 발수 코팅제는 와이퍼가 떨리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요. 발수 코팅제와 와이퍼 떨림과 소음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나는 발수 코팅제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떨림과 소음이 발생하냐고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발수 코팅제나 유리창에 남아있는 유막 성분이 유리 표면에 균일하지 않은 수막을 만들고 그 상태로 와이퍼를 작동하면 와이퍼 블레이드에 고무 손상 및 변형이 생겨서 떨림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유리 표면이 오염되기도 하는데요. 세차장에서 왁스 같은 발수성 물질이 묻은 타월로 앞유리를 닦거나 차량 내연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으로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유막 제거제를 이용하여 유리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퐁퐁이나 PB1, 유리 세정제, 콤파운드 약품 등으로는 유막 성분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세요.